지금부터 웹2 도메인 네임 시스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웹1 HTML과 인터넷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그리고 IP 주소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신다면 웹1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을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개념들이 이미 익숙하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한 대 한 대를 호스트라고 해요. 호스트와 호스트가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주소가 필요하거든요. 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주소를 IP 주소라고 불러요. IP 주소 덕분에 인류는 호스트와 호스트를 연결해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한 대의 컴퓨터가 한 대의 한계를 초월해버리는 위대한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IP 주소를 이용해서 다른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IP 주소를 이용하기 시작한 직후에 여러 가지 불만족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수많은 불만족 중에 우리의 관심사는 IP 주소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의 신이라 불리며 존경받은 존 포스텔과 폴 모카 패트리스에 의해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 줄여서 DNS가 만들어집니다. DNS의 핵심은 DNS 서버예요. 이 서버에는 수많은 IP 주소의 도메인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www.icann.org라고 입력하면 여러분의 운영체제는 여러분 몰래 DNS 서버에 접속해서 icann.org의 IP 주소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DNS 서버가 IP 주소를 여러분의 컴퓨터에게 알려주면 비로소 여러분의 컴퓨터는 IP 주소에 해당하는 컴퓨터에 접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3.14로 시작하는 파이가 정확히 어떤 숫자인지 알지 못해요. 또 우주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무의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마치 미지의 대상을 알고 있는 것처럼, 또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대화하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계산해 사용합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어쩌면 인류가 가진 가장 특별한 일이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도메인 이름을 짓는 장면가가 되어봅시다.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의 컴퓨터에 이름을 붙여준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컴퓨터를 보다 인간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